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요즘은 덜어먹는 게 기본이지. 공용수저, 어? 공용수저, 자기 거 이렇게 덜어먹어. 음식은 덜고, 걱정도 덜고, 명자는 더 덜고. 덜어먹읍시다. 신상 출시 텐스토랑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도지배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면서 달라진 거 눈치 못 채셨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 우리 이형복 셰프님이 지금 선수로 뛰는 거예요? 아 맞네. 그쵸? 아니 선수잖아요. 일단 편 셰프가 이건 안 되지. 자격증 있는 분이 이러시면 안 되지. 자격증 있는 분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럴만해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2020 신상 출시 편스토랑 더 치열하고 공정한 대결을 위해서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가 방식만 바꾼 게 아니고 또 새로운 편 셰프를 모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우리 편스토랑이 모시는 신, 편신 이영자 씨께서 새롭게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가요? 아, 이분은 진짜 연예계에서 숨은 고수예요. 어,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올 1월에 어머나. 결혼하신 분이에요. 결혼을? 한다감. 한다감 씨, 나와주세요.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 처지만 즉시 연락하고. 다정다감하게 좀 다가가고 잘 살고 싶어서. 하셨으면 네. 한참 신혼 느낌이 나실 때죠 지금. 행복할 때죠. 신혼은 신혼이죠. 뭔가 신나시는데 표정에서 얼굴 두 개. 얼굴에 뭐 묻었네. 행복이 묻었네. 아~ 연애 결혼하신 거예요? 네. 연애 결혼. 네. 혹시 갑자기 아니에요? 소개를 안 하지 않았나요? 저요? 예. 네. 아니 너무 안 소개하니까 그냥 저는 따라서 그냥 들어가려고. 스페셜 MC. 소개를 해드려야죠. 지난 방송 이제 홍진영 씨 편에서 지원군으로 이제 출연을 하셨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티셔츠로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허경환 씨 나오셨습니다. 강력한 퍼포먼스로 5대양 6대주를 집어삼킨 몬스터엑스의 재간둥이 민혁 씨 반갑습니다. 몬스터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터엑스 민혁입니다.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제 가슴을 많이 봐요. 요즘 인사할 때도 이렇게 가리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가리고 인사. 아니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네. 허경환 씨가 과거에 남몰래 흠모하셨던 분이 여기 계시대요. 농담 아니고. 응. 한지혜 씨 되게 제가. 아, 네, 진짜로. 진짜요? 왜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바라본들 뭐 하겠어요 이제 제가. 많이 늦었는데,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의 만남이 많이 늦었는데, 저 뭐 아니 뭐 아니 팬이었고, 네. 예, 뭐 좋은 성취했습니다. 자, 우리 농수산물 살리기 앞장서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 오늘 벌써 14번째 대결입니다. 이번 대결의 주제는 세대 연결입니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세대 연결을 위한 메뉴를 우리 편셰프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메뉴들을 만날 수 있을지 첫 번째 편셰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예요? 아, 그림 좋다. 오. 오, 노래 너무 좋다. 시작부터. 다시 문화자의 꽃. CEO다. 아, 이게 사무실에 계셨어요? 어머, 정말 대표님 같아. 안녕하십니까. 야, 수아. 어머, 어머, 그 분위기 나는데. 아.
많이 떨어졌잖아. 이거 직전이야. 뭐 하는 것들이야? 뭐 하는 것들이야?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 재밌잖아요. 와, 새로운 제품 편의점에 넣을 제품은 뭐가 있는가? 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란 말이야. 골도 못 실어. 나가라고. 빨리 나가서 준비하란 말이야. 직원들도 존경하는 눈빛은 없어요. 자, 친구. 저 맛보던 친구인데. 아, 이번에 신입사원 대리로 제가 승진을 하면서 새로 뽑힌 사원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된 김유한이라고. 잘한다. 근데 왜 먹어? 그 대표님 젊었을 때를 보는 거 같습니다. 대표님 젊었을 때를 보는 거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모습하고 쌍둥이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하고. 알았어, 알았어. 식품에 있어서 굉장히 정점에 있는 회사라고 듣고 부도 직전인데요? 보고. 들어왔는데 잘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회사는 한번 발을 들이면 못 빠져나와. 그리고 뭐 저 신입 사원으로서 네. 뭐 장기 같은 거 없나? 태권도를 좀 했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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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태권도 4단이잖아요. 맞아, 태권도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쭉쭉 뻗었네, 다리가. 살짝 뭐. 오! 오! 되겠다고 데려가네. 암살자 같은. 오. 브리핑 해봐봐. 아, 세대가 XY Z 세대 이게 뭔 얘기야? 아 일단 X세대, Y세대, Z세대가 가만 보니까 전 세대가 다 있네요. 아, 다 있어요. 예. XY Z세대 다 있네. 60년생은 386세대. 386세대. 아, 386. 386. X세대가 X세대. 그다음에 윤영빈 씨가 이제 Y세대. Y세대. 그니까 저 때만 해도 그 경양식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Z세대는 뭘 먹는 거야? 그렇죠. Z세대는 일단 음식으로 살짝 퓨전을 만들어서 섞어 먹는 게 유행인다고. 아,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지금 완전 탁상공이에요. 한 장을 뒤어야 돼요. 직접 부닥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어떤 네. 식당도 있어요? 저는 아, 그럼요. 예. 다 있어요? 예. 아예 하나씩 다 준비했어요. 누가 막 얘기하는 식당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뭐. 믿을 거는 구장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출발합시다!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자, 믿어. 아, 하나, 저 아주 좋아요. 아. 자, 그리고 CEO라면 저 정도는 타야죠. 자. 아유, 회장님. 자, 우리 그 요한이는. 그러고. 막내는 뒤에.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저, 우리, 이 부장이 추천하는 식당으로. 아이고. 가자고.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아 오우, 야. 와. 예쁘다. 우리 대표님, 저희랑 똑같이 앉아서 가는 거는 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대표님. 뭐야? 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온몸을 맡기세요, 대표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부장님들이 잘해요, 저런. 근데 간다. 이 정도로 눕혀질 수 있구나. 굴러다니는 침대구만. 대표님, 가시는 길 편안하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다들 잘하시네요. 그런 거야, 괜히 부장이겠습니까? 봐봐요, 봐봐요. 와! 와! 자, 이제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X세대 음식점이에요. 드디어 먹고 싶었는데. 예. 아니, 어디서 많이 보는 가게인데? 고생네 벌써. 아, 참. 이 정도입니다. 제가 준비한 곳이 이 정도예요. 언제 왔어요? 지금인데? 아, 뭐야. 이거 언제 우리. 와, 나 여기 너무 가보고 싶어. 저도요.
야, 진짜 맛있겠다. 쉽게 이야기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야기 되지 않더라고요. 전 세대를 아우리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고. 당연하죠. 난 짜장. 대표님이 짜장 시키면. 저 멘보샤. 아, 눈치 없다, 눈치 없다, 눈치 없어. 아우, 직원들 용감하네. 대표가 짜장 시켰는데. 아니, 미스터 김도 그래? 예? 뭘 먹는다고? 멘보샤? 멘보샤가 저는 살짝 더땡 시대가 바뀌었어요. YZ. 온 가족이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요리는 중국집 가면은 사실 짜장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진짜. 4살 때인데 먹은 짜장면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 애기 때문에 또 통화가 됐네. 그럼 원래 이경기 선배님은 딱 후배들하고 가면 뭐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요? 원래 스타일. 원래 스타일. 아, 원래 스타일이요? 네. 맨날 딱 오잖아요. 이거. 자, 아, 본인이 하지 마. 시간 없어. 아, 선택권 안 주는 거. 아, 선택권 안 주고 다 시키시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요즘 그러시면 안 돼요. 너 안 만나면 되잖아. 요즘 아이들은.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도 난 짜장 이런 분 없어요. 아니, 왜냐면 회사의 그분들도 이제 연명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려면 재미로운 게 연명을 하면서 재미로운 게 부장님, 주문하신 멘보샤 하나 드릴게요. 아, 이게 멘보샤구나. 멘보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멘보샤. 저 통통한 거 봐. 꽉 찼어. 이영복 셰프님의 전문 요리지. 나가지 마. 먹어볼게. 멘보샤? 멘보샤 안 먹어보세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지금 이제. 왜냐면 요즘 이제 Z세대들은 사진 다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피할 건 뭐가 있는지. 벌써 드셔볼게요. 아, 예술인데. 맛있죠? 아이, 저거 뭐 말해봐요. 유명하잖아요. 안에 다 새우래잖아요. 새우가 들어가 있구나. 나 새우가 들어가 있구나. 새우가 들어가 있구나. 나 새우가 들어가 있구나. 그럴 리가 없는데? 새우가 들어가 있구나. 나 새우가 들어가 있구나. 그럴 리가 없는데? 다 먹으려고. 혼자 다 먹으려고. 아니. 식감은 전혀 없고. 얼굴 너무 지금 움직이지. 세상 행복한 표정부터 너무 치면 뭐야 이게. 이렇게 맛있게 드실 줄. 아, 저렇게 맛있게 드실 줄 몰랐네. 안 먹어봐. 너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마. 아유. 진짜 맛있어. 아, 너무 싫어다. 네. 맛있어. 맛있겠다. 이야. 먹고 싶다. 90%가 새우기 때문에 새우 완전 살아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 네, 전 세대. 겉바 속촉. 네. 겉바는 바삭, 속을 촉촉. 겉바 속촉. 나는 멘보샤만 한 10개 먹고 싶어, 진짜. 맞아요. 딱 내 취향이. 맥주만 있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맥주랑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 이거 두 개 주실 건가? 맞아, 맞아. 하나. 어머. 츤데레, 츤데레. 가둘 텐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선배님 잘 생각해봐요. 규라인에 얼마나 빽빽하게 줄 섰었잖아요. 옛날에. 아, 옛날에 많았어요. 이제 눈에 3명 남았죠. 3명 남았죠. 사장님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 때문에. 이번에 저 김요한이 하나 공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무조건 먹어요. 그대로. 아니, 이영복 셰프님이 이것 때문에 대사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출세시킨 그 요리. 맞아요. 진짜 귀해 보여요. 야, 한번 먹어보지. 저거 맛있겠다. 근데 저기 대표님은 이거 안 시키신 거 아니십니까? 확실히 뭔가 되게 담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 아이고, 부드러워. 아, 맛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래, 이거. 무겁게 하려고. 아, 됐어. 아, 나 됐어. 아, 뺏기신 것 같아. 아니, 육즙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와, 쑥 들어가 있나?
진짜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와우! 되게 맛있게 잘 먹는다. 아, 여자가 잘 먹는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치아가 없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 어때? 제가 진짜 죽어서 뭔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전 이거 먹을래요. 짜잔! 네. 아, 진짜 맛있겠다. 최고로 맛있네요. 야. 바삭하고 부드러운 게 같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게 좀 짭조름한 맛이 나잖아. 너 간장을 들어가지고 한번 가야 돼. 아, 이래서 또 청경채가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 네. 청경채가 아삭아삭.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떻게 저희 막내 먹어보니까 어떤가? 아우, 저는 이거 하나 더 먹고 싶어요. 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아요. 네. 이거야말로 세대 연결이 가능한 음식입니다. Y세대도 이거 통과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 중국 음식이 세대가 다 좋아하니까. 세대 공감 이꼴 그냥 무조건 이영복이야. 사팔링은 어떠세요? 우리 좀 공중전화 세대. 삐삐삐삐삐삐삐삐. 빠볼까? 이영복 셰프님이랑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맞다. 김은아 씨 노량동 문화 드릴게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동부버섯을 아래 놓고 위에 새우 완자 올려서 이제 어향 소스를 뿌린 거예요. 어향 소스는 원래 생선 비린내를 잡는 데는 소스인데 생선의 향을 잡는 소스다. 그래서 어향 소스라고 이름을 맛있겠다. 야, 또 카메라 달려드네. 또 카메라 달려들어. 도대체 이거 왜 찍는 거야? 아, 이거 저 공유해야죠. 네. 아, 요새는 이런 맛집 오르잖아요. 자랑해도 자랑을 해. SNS에. 아, 누구 보면 누구 이름 남겨. 아, Z세대. 아, 역시. 왜 찍는데? 아, 남기고 싶어서. 남기고 싶어서. 내가 공유해. 내가 좀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아, 난 이거 먹고 있다. 한번 어때? 유산슬 알지? 아, 네. 유산슬 알지? 유산슬을 살짝 업그레이드 한 느낌. 아, 저 소스 맛있겠다. 소스 숟가락으로 이렇게 탁 집어넣은. 아, 그 유산슬 느낌. 아, 그 버섯이구나. 이게 버섯이죠. 오. 예, 이게 동부버섯. 진짜 버섯이 소고기 맛이 난다는 거죠. 네, 소고기가. 소고기야. 아, 맛있겠다. 냄새가 된다. 향이. 아, 여기다. 소고기네요. 너무하죠? 네. 소고기지.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맛이 되게 달거나 되게 맵거나 되게 짜거나 그렇지가 않은데 아니지. 맛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줄 아네. 맛있겠다. 먹을 줄 아나. 저는 그 맛이 진짜 좋아요. 마지막 남은 그 버섯 향. 그 맛이 되게 좋아요. 안 해. 당을 안 해. 야. 와, 짬뽕이 짬뽕이. 와, 짬뽕이 대박이지. 와. 짜장 짬뽕으로 마무리하고. 저 짬뽕 진짜 맛있겠다. 아. 짜장 짬뽕. 보기만 해도 눈이 풀리네. 아, 침 다 왔어요, 방금. 짬뽕면은 좀 입에 가득 넣고 좀. 오, 저 면 좀 쪼라 그거 봐. 아우, 저 면 어떻게.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어, 뜨거울 텐데, 아유. 어, 짜장면 나왔습니다. 아, 맞다. 아, 주문하고. 짜장 나왔다, 짜장. 야, 짜장면. 이거는 뭐. 아. 그냥 진짜 가서 먹으면 저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옛날 말고 직접 가서 먹으면 예술이에요. 너무 맛있게 드신다.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같은데. 선배님, 이 순간이 제일 부러워. 맛없으면 이제 그만주세요. 풀어졌어. 요리를 먹고도 들어가게 되는 게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을 제일 맛있게 드시네. 그러니까. 뭘 다 드셨어요? 우와. 역시 짜장면이에요. 역시 짜장면이에요. 짬뽕 시켰어요, 옆 친구. 짜장 소스 들어와가지고 내 짬뽕이랑 우와, 짬뽕 이거 그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도 맞아.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나도. 어머나.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짬뽕. 아, 이거 매콤하지. 안에 면을 빼서 저렇게 짜장하고 비벼먹어. 야, 역시 젊은 세대는 다르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뭐 이 부장이 선택해가지고 온 식당. 자, 한 줄 세요. 어, 이건 맛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 이건 또 뭐라 그러실까?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
진심이야. 힘을 바르고 싶어. 진심이 처음 나왔네. 저, 이게 아. 맛있게 드셨으니까 네. 혹시나 뭐 괜찮으시면 후식을 모셔봐도 돼요. 아, 이번에는 유대기. 요즘은 자제 시대가 예. 요즘 시대는 후식의 시대. 디저트셔도 돼요. 예, 요즘 예. 트렌드는 후식이야.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갑시다. 아, 예. 갑시다. 반갑습니다. 너무 으리으리한데? 호텔 아닙니까? 아니, 후식을 호텔에서 드세요? 야, 출입이 돼? 물놀입니다, 오십니다. 오, 어떤 대단한 후식이 있는 거야? 아, 여기 뭐야, 이거? 근데 여기는 후식집이 아닌 것 같은데? 우와, 관광, 관광. 우와. 와, 야, 와. 아! 아!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여기도 아니에요? 네, 알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돈 모아가지고 네, 호텔 가는 게 유행이에요? 호캉스. 네. 오. 와. 와. 이야. 아, 저 남산 뷰가 보인다는 점은 이제 비싼 곳이다. 네, 뭐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야. 어우, 뷰 진짜 좋다. 뷰 맛집. 여기는 이제 조금 힐링하러 오시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분위기를 산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해라. 네, 제가 주문할게요.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두 가지 빙수죠. 아, 빙수! 아, 빙수! 아, 호텔 가서 빙수만 시켜도 돼요? 네. 그쵸? 이게 이제 요즘 말로 가성비 말고 가심비라고 그러거든요. 아. 가심비. 그러니까 가성비는 가격 성능 대비인데 네. 가격 대비해서 심장이 이제 마음이 따뜻할 수 있어요. 가심비. 네, 가심비. 아.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게 있대요. 그 힘내라는 말도 강요래요. 딱히 배우거든요. 그 요즘 사회에서 기분이 좋잖아요. 올 때부터 벌써 안내해주시고 그냥 그게 힐링이고 즐기는 거지.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이제 영어가 플렉스. 아 플렉스. 플렉스. 아 플렉스. 이게 플렉스네. 플렉스. 네. 아니 신입사원 너무 잘 뽑았다. 전망칭이구만. 전망칭이구만. 그렇게 볼 수 있어. 네, 플렉스족을 그렇게 볼 수 네. 있어요. 근데 선배님 솔직히 말해서 호텔에서 팥빙수 먹을 때 그런 건 조금 이해 못했죠? 얘들 인생이 참 길게 살 텐데. 망칭이다? 왜 그렇게 눈앞에 하루만 행복하게 더 사는지. 사실 한 번 먹으면 그러면 그 유행 기간 동안은 맞아. 나는 먹어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거 이제 행복함을 느끼고. 책이나 한 건 더 읽어.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아니 저도 저희. 와우. 어유 찌개? 찌개 아니야? 찌개가 아니야. 찌개? 마음껏 느끼세요. 아, 끓고 있는데요? 김이 나. 이거 사진이 아니라 비디오를 찍어야겠다. 이야. 망고 빙수를 시켰고. 아, 이게 빙수라고요? 와. 망고 빙수. 어머, 금가루가 있어. 금도 뿌렸어. 어머. 얼그레이. 미쳤겠다. 와. 맛있다. 예쁘다. 예쁘다. 금이에요? 야, 진짜 그 플렉스인지 뭔지 그거. 금가루 만드셔. 형님, 진짜 금가루 드시는 거 아니에요? 금가루 골라 드시는 거 아니에요? 금이하시게요? 아니, 싹 써봤어. 금만 싹 썼어. 아, 너무 하시네. 금이에요. 금빙수네. 금빙수. 맛이 없다고 하시진. 맛없다고 하실 것 같아.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니 이게 지금 냉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어떻게 뜨겁습니까? 아 뜨거워. 이게 망고나? 네. 나도 먹고 싶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아 이해가 돼. 바로 거꾸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아까 저기 금가루 뿌려진 거 나왔잖아요. 다음에 이제 집에 불러서. 금 빼고 좀 싸게 되나요? 금은 맛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와,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역시. 망고가 새콤달콤하네 아주 부드럽게 근데 진짜 맛있겠다. 입을 개운하게 해주네. 네. 젤리가 망고 맛있지. 그걸 알았네. 빙수는 원래 얼음 알갱이가 막 씹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이스크림인데 그러니까 저 얼음도 맛있으니까. 부드러운 맛이 좀 일품인 것 같습니다.
이 얼음이 얼그레이 얼음. 얼그레이. 아, 나오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입자가 되게 고와. 근데 화가 몹시 나. 예? 왜냐면 왜 팥이 없냐 이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입자가 그 굵은 그 팥빙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런 입자의 굵은 게 많이 많아요. 우유를 얼려서 갈아. 나도 이게 좋아. 그래서 되게 부드럽지. 우리는 거의 얼음 알갱이 같이 아득아득 그런 거. 이거. 그게 빙수기계 다 있었어. 손으로 돌리는데. 빙수는 무조건 팥빙수기 때문에.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시장 빙수가 더 맛있는 거 같아. 그건 땡길 때 있어. 이건 달고나 빙수. 이거 난 아예 아,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커피 얼음이에요? 어? 달고나가 제일 많아. 커피 얼음 맛있겠다. 아, 저거. 달고나. 아, 달고나를 꽂아가지고. 달고나가 유행이에요. 네, 요즘 유행이에요. 커피에다가 되게 아이디어스럽다. 궁금하네. 근데 대표님, 달고나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건데? 근데 요즘 유행하니까, 지금 달고나가. 진짜 많이 태워 먹었죠. 이게 달고나야? 예. 이건 좀 달고. 아, 맛있겠다. 달 수 있는. 아. 왠지 쓰다 그럴 것 같아. 쓰다 그럴 것 같아. 어? 달다? 아, 써. 아, 써. 아, 써. 아, 써. 아, 써. 아, 써. 알 것 같아. 근데. 아, 그럼 이거 주십시오. 에이, 그럼 이거 주십시오. 제가 못 드시겠습니다. 어, 와. 어, 먹어봐, 먹어봐.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차갑게. 소지.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술이죠, 저거. 아, 설마. 어렸어. 어렸어. 아니, 사회생활을 좋네. 맞네. 야, 센스쟁이네. 실사를 너무 잘 뽑았네. 아, 진짜 잘 뽑았어. 와, 야 지금 그거 있잖아. 별빛이 내린다. 그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어. 아 너무 달다. 나 우리 어릴 시절 먹던 그 너무 고소하다. 그래. 야 추억의 맛이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변하나? 이 얼음은 또 커피 얼음이라고 하더라고.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네. 커피가 들인다. 근데 마냥 커피 맛만 나는 게 또 아닌 것 같아. 네. 그중 안에 지금 뭐가 비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바로. 미숫가루를. 미숫가루가. 우리 여름에는 그게 최고였죠. 거기다 얼음 동동 띄워. 얼음 띄워가지고. 설탕 막. 그랬을 때 미숫가루 정말 많이 먹었는데. 혹시나 우리 대표님은 내 취향이 뭔가 더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달고나가 좀 더 맞으시나요? 그렇죠. 망고. 짠 거냐, 쓴 거냐, 이걸 일부러 본 거 아니야. 난 쓴 게 좋아. 아, 달고나 너무 괜찮다. 나도 이거 암튼. 나도 이거 암튼. 이거는. 애기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좋아할 거. 진짜 달고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추억의 음식을 좀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좀 제품의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저, 뭐 좋은 아이디어 될 수는 있지. 그렇죠. 아니 대표님 이걸로 가시죠. 대표님 저는 이걸로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야 푸른 산과 처음 보는 동네인데? 자. 제주도에 있는 데가 없는데? 제주도가 아닌데? 누가 또 자? 이나야 쓰는데? 아니 나 또 된가? 본 것 같은데? 아, 편 셰프가 또 있어요? 어? 아. 아우. 네. 저렇게 응, 아이 같아도 돼요? 아이 같아. 아이고 아이고. 몸 빼다. 날래? 있나? 9시, 9시. 어, 할머니! 어, 할머니 안 보여요. 할머니. 아, 무섭게. 꿀따가 막 그러라. 아, 할머니. 조금만 뛰지. 계란 깨라. 쪼까, 할머니. 어머, 어머. 아니, 할머니는 발 밑에 언제부터 앉아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 안 주무시고 계속 일어날 때까지. 조카 세수해야겠네. 그냥 할래? 어? 아 여기 할머니 집에 가신 거예요? 여기 할머니 집이에요. 외할머니 집. 여기 어디? 여기 어디예요? 담양. 아, 담양. 어, 뒤에 나 대나무예요 저거? 네, 대나무예요. 와 시원하겠다. 네. 아 역시 부엌이 넓다. 어머나. 어머 탬버린 드레스. 돈이 많으시네. 자 이거 노래방 건데.
야. 남동생 잘생겼다. 날 때마다 탤런트였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안마기. 안마의자. 안마의자가 되게 가운데 있네. 가운데 안마기 있다, 이런 거지. 에이? 와. 이거 누구예요? 증손자들. 여긴 창고, 창고방. 할머니. 69인가? 지금 69에? 15년 되었더니, 15년. 여기 좋게는 안 짓었어도, 살았을 때 깨끗이 살았으려고. 어머, 어머, 그러구나. 칠순 선물로. 오. 아, 지혜 씨가? 네, 지어드렸어요. 아, 진짜? 그때. 할머니 사시는 오래돼가지고 너무. 제가 돈 벌어서 이제. 15년 전에 지어진 집이네? 15년 전에. 너무 대단하다. 잘 잤어? 늦게 잤는데?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응? 내가 참 이쁘다. 손녀가 할머니한테 저러기 쉽지 않은데. 아침부터 침치를 뭐에 담아야지, 그 뭐. 네가 담아.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일 시켜. 하자. 커피 2kg. 아이고, 뭘 하자고. 어, 뭐야? 깨갖고 진짜다. 고구마. 또 맛있잖아, 고구마. 아, 아삭아삭. 밭에서 새벽부터 싸우셨어. 할머니, 이거 언제 다 나? 껍딱 비키면 너무한데? 할머니, 김치 엄청 많지 않아? 뭐 없어, 올해는 김치. 올해 왜 없어? 김치? 어머, 그렇게 많이 챙기셨어요? 제가 가면은 50포기. 네, 할머니가 일을 안 하시고 저를 다 시키세요. 어머, 진짜? 제가 다 해요. 할머니는 말로만. 말로만 하시고. 고든 쌤도 할머니 김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고든 쌤? 어, 쌤도 보내드렸잖아요. 한 통 가져가는 꼴이 갔어? 전이 나왔어요. 어, 아니 조금씩 조금씩 드렸어요. 선생님 얼마 좋아하시겠어요? 홍유리 씨. 연예인 친구들 말고도 많이 있으면 지인분들. 지인분들도 많이. 어, 엄청 맛있다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 또 매년 기다려. 할머니 동네에서 드답다가 아직 입맛이 안 이러는가 김치를 맛있게 담는다고 그러더라. 청각. 아, 청각. 세상에 저거 좋아. 다 이렇게 시골 김치 이런 거 다 좋아하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에 김치 선물이 좋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고구마 순 김치 담그는 거야, 할머니 지금? 아니요. 내가 고구마 순 김치 담을 땐 게 좀 담아보려고 그러지, 뭔. 김치가 없어, 담아. 아, 지금이 딱 고구마 순. 고구마 순 여태밖에 안 먹은 거예요. 지금만 딱 먹는 거야? 요철 지나면 억세지. 질로 맛있어. 맛있지, 밥도둑이지, 밥도둑. 요거 치워라. 치워. 바로 바로 요리하시네요. 딱. 응. 하자마자 바로. 이제 삶아갖고 시켜야지. 숨이 팍 죽어가지고 적어졌네 양이. 어제 신랑이랑 통화했는데. 어, 할머니 되게 시크하셔. 할머니 오늘 뭐 입을지 고르고 있었잖아. 할머니. 할머니. 그래가지고 오빠 골라줬잖아. 그거 핑크색 화사하시다고 이쁘다 그래가지고. 핑크색 화사하시다고 이쁘다 그래가지고. 고구마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할머니 왜 이렇게 긴장했어? 왜 모른 척해 계속. 쑥스러워서 모른 척해. 아직 쑥스러운 말을 안 하시고. 아, 주걱으로 밥 주걱. 기구 필요 없어 옛날. 잘 삶아졌네. 아, 요 정도구나. 많이 삶아졌지, 아삭거리 정도로. 이거 뭐야? 갈색 젖? 멸치를 담가서 사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저게 이제 멸치 액젓. 어, 네. 액젓. 액젓을. 어, 물 들어있네? 물이 좀 있어야지. 뭐해? 아, 뭐야? 밥? 밥을 갈아요? 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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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대신 풀 대신.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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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딱 안 해. 정서가 세 명이 진짜 안 해. 다 아시네요. 찹쌀 그 풀 대신에 밥을 넣는 거야? 밥 넣는 것이 더 맛있다고. 밥 넣는 게 더 맛있어? 아, 밥 갈아는 거야. 어. 오. 아이고,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어.
이거는 액젓이 많이 들어가요. 액젓. 아~ 액젓이 많이 들어가요. 새우젓이다. 네네. 여름 별미예요, 여름 별미. 진짜 맛있겠다. 짜? 안 짜? 맛있어? 맛있어. 다시다 총체 아니냐? 다시다 내미쳐지 않았나? 마무리. 다시다. 다시 설탕 쳤다. 대신에 설탕 쳤어. 다시다 대신에.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저기다가 이제 따뜻한 밥을 얹어가지고 그냥. 물에 말아가지고 이거 먹고 싶다. 약간 싱겁나? 싱거운 뭐 넣어야 돼? 엄마. 어? 엄마. 어? 예, 우리 딸. 아, 어머니 오셨어요? 또 뭘 잔뜩 가져왔어? 우리 딸 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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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야? 큰손, 큰손 엄마, 큰손 엄마. 엄마가 정말 손이 크셔가지고.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어우, 강수. 음식 받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뭐야? 아, 요즘 제철 생선 사왔는데 얼마나 많이 샀다니 큰일 사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는 불인 것 같고. 많이도 사왔다 세상에. 우와. 병원. 아이 얘들 또 병원.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얘들 이거 진짜 신선해. 냄새가 안 나. 신선해가지고. 민호 얼굴 좀 볼래? 민호? 민호? 와 엄청 크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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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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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크다. 민호 우와! 민호 민호. 크다. 민호 우와! 민호 민호. 아우 이거 민호 크다. 내 키, 내 키랑 비교해봐, 내 키랑. 와. 한 8자 정도 되네, 8자. 8자. 우와, 엄청 무거워. 우와. 보양식이니까 우리 딸 몸보신하 하라고. 우와. 이거 한 마리 살려면 겁나게 비싸더만.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엄마? 얼마 주고 샀어? 키로에 얼마야? 나 이거 민어 큰맘 먹고 사왔네. 또 우리 딸한테 혼날까봐. 4키로인데. 30만 원 넘게 줬네? 30만 원 넘게 줬네? 표정이 좋지가 않아. 너무 비싸가지고. 딸한테 많은 본능이 있고. 저 민호하고 병원 찰이거든. 신안 아파다가 또 뻘이 있으니까, 뻘에 영양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찰지게, 쫀득쫀득하겠지. 아, 아 정관이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린 이모? 기린 이모가 기린 이모라고 불러? 키가 커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기린. 기린 같아가지고. 어서오세요! 아, 나 이제 격렬하게 맞이하네. 야, 아이고. 내가 세심한 엄마, 세심한 신났어. 타월! 이렇게 태권 동작을 할게. 태권 소녀! 이야! 그냥 뒤에, 아니, 아니야. 제, 옳지, 옳지. 어머, 이렇게 될 거야. 어머, 너무 이쁘다. 제야, 제야, 윤채. 와. 너무 귀여워. 너 미용실 갔다 왔냐 혹시? 아니요, 네 알았어. 너 미용실 갔다 왔냐 동생이야? 혹시? 아니요, 네 알았어. 너 이거 달려?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머리 너무 힘줬는데? 힘 좀 줬는데. 머리 너무 평소답지 않은데? 과해? 투머치야? 약간 과한데? 아, 오늘 방송 나온다고 하고 뭐야? 무스 바르고 짧다고 무스 바르고 짧다고 잘 뺀다고 하더니 실패했냐? 2주간 집에 있었더니 살이 불어버렸어. 관장님, 관장님. 얘들아! 기린 이모가 이번에 1등 했대!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되게 좋아해? 좋아해? 윤채 너 치워! 아, 좋아! 축하해. 태권도! 태권도는 발레? 공연 준비한 거야, 나름대로? 태권도예요! 축하해! 축하해! 밥 먹을래? 자, 우리 밥 먹자! 밥 먹자! 가지랑 이런 것 좀 따라갈까? 한 번씩? 아, 가지 따러? 갈까? 가자, 가자, 가자! 가지 따러 가자, 가지! 아, 이미 나와 계셨구나. 시동 걸어 놓으신 거예요? 어머, 저거 뭐예요? 이게 무릎이 아프셔서. 아, 저거 전동, 이거. 가볼까?
렛츠고! 갑시다, 할머니! 원래 할머니 스타일은 쭉 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같이. 할머니 지금 되게 갔다 왔어. 카메라 선생님. 이거 거의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는데. 시속 딱 30으로. 시속 30. 답답해, 할머니 답답해. 근데 왜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빨리 가고 싶어서. 아유, 부끄러워 죽겠네. 부끄러워 죽겠어. 어떻게 먼저 가시는데요? 어머나. 아, 지금 할머니 풀악셀이에요, 풀악셀. 할머니 가시 못 따라서 가요. 못 따르셔가지고. 어머나. 저거 쓰면 동네에 막 재밌겠다. 같이 가! 할멈 같이 가? 어, 고추 많이 열렸다. 할멈이네. 고추 많이 열렸지? 진짜 많이 열렸다. 아, 할머니 밥. 와, 크다. 우와, 여기 진짜 고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너희가 다 딸 수 있겠다. 와, 가지다, 가지다. 할머니 밭이에요? 와, 혼자 저렇게 다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이제 저런 데 산만 살면 못 태어나와요. 농작물 다 따먹으니까. 서로 같이 따먹고. 안 드실 수 있어. 왜냐면은 저희 집 이제 동표를 할 때마다 다 팔아가지고 저희 집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외동딸이 집 엄마가 너희가 다 딸 수 있겠다. 와, 가지 마, 가지 마. 와. 어떤 거 따? 큰 거 따? 큰 거 따. 어떻게 따? 꼭지 따야지. 꼭지를? 아, 여기 있다. 완전 큰 거. 발견. 와, 가지 마지. 가지도 저렇게 따서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죠, 진짜. 어?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너 일 안 하냐? 나 농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남동생은 진짜 들어가지도 않았네? 몸을 많이 사리네요. 네. 많이 사려요. 나 농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곱게 자라서. 아. 막내 아들 귀하죠, 또. 와, 왕가지 있다, 왕가지. 너 카메라 있다고 되게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안 해도 꼴 보기 싫고 해도 꼴 보기 싫고 왜 앞서대? 왜 앞서대? 근데 남매는 이상하게 다 싸우는 것 같아. 할머니, 그래서 내가 대우보다 일 잘하지? 몰라. 손주사랑, 손주사랑. 아, 이래서 둘째가 서로를 나나. 가시가 손에 안 박혀. 아, 그거 잡고 해야? 가지는 위에 가시가 있어, 지금. 맞아, 맞아. 그래, 그거 조심해야 돼. 네. 잘 따더라고요, 가지를. 돌려가지고. 잘 따고.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가지가 없어. 하고 마, 그러면 따고. 너무 땄어. 아, 여기 있다. 봄에. 그만 따, 그만 따. 아이, 그만 따야. 우와, 여기 진짜 뚱뚱한 거 있다. 우와, 여기 진짜 뚱뚱한 거 있다. 고추 닦아요, 고추. 고추밭이다, 고추밭. 고추밭. 우와,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닦아요, 고추. 그만 따. 꼬치 그만 따라고. 어, 화나셨다. 그만 따라고, 그만 따. 꼬치 그만 따? 꼬치 그만 따래. 한결아, 나와, 나와. 꼬치 그만 따래, 할머니가. 진짜 많다. 고추 진짜 많다. 아유, 너무 많이 따버렸어, 너무 많이 따. 호박잎 따지 마고 그냥 가자. 아, 호박잎 따자. 따? 어, 나 호박잎 좋아해.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너무 많이 따서 심기 불편하셔. 밥 먹읍시다, 배고프니까. 그것이 오이 채쳐봐. 오이 채쳐봐? 아. 어. 오이 냉국? 냉국. 이야, 맛있겠다. 오이 왜 이렇게 커, 할머니? 할머니 농사 지은 거야? 오이? 더럽지, 뭐 그런 뜨거운 버터가 있어. 씨를 안 넣잖아? 그럼 더 물르지 않고 오래 간대. 카메라 봐봐. 야. 칼질은, 어, 칼질은 정말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카메라 이거 뭐야? 응? 뭐야? 액젓? 뭐요? 저게 매실? 딸기식초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딸기식초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딸기식초? 나 처음 들었다. 딸기식초? 이게 그 유명한 딸기식초야? 응. 담양이 딸기가 유명하잖아. 뭐 몸에 노폐물도 다 빼주고.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는? 이게 홍초 같은 것도 유명했잖아요. 딸기식초.
식초. 나 좀 마셔볼래. 아니 물 차예요. 알았어, 물 타서 마셔볼게. 그냥 물에 타서도. 그냥 물에 타서 그냥 먹을 물에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서. 괜찮은데? 오, 맛있겠다. 딸기 식초 처음이야. 탄산수에다가 타서도 마시고 몸에 좋겠다. 더위가 싹 내려간다 진짜. 저거 정말 맛있어요, 딸기 식초. 저거는 활용도도 많을 것 같아. 딸기 식초 맛있겠다. 물 좀 같이요. 물 쳐? 얼마나? 스톱 해줘. 쳐봐, 돼, 쳐봐. 저 홍당은 챙기게 쳐야지. 스톱? 고마워. 스톱? 할머니 레시피는 알 수가 없어. 각자 어머니들마다 그 레시피들이 딱 있어. 고추나 쬐까지 약 썰어놔, 채쳐서. 고추가, 고추. 할머니! 뭐? 할머니! 아! 할머니! 할머니, 이거 뭐야? 좀 바꿔봐, 먹어봐. 소리 다시다 조금 넣어보자. 소리 다시다 조금 넣어보자. 조금만 넣어. 아이 다. 조금만 넣어. 아이 다. 한 바가지로 이 정도야. 그러니까 한 번째. 안 썼어 나도 그냥. 안 썼어 나도 그냥. 안 썼어 나도. 안 쓰셨대요. 할머니 이거 없어용 아니야? 없어용? 너무 크다고? 어. 아니 뭐지 저거 상품권이 나갖고 막 사다 놓은 것이요. 삼포코 쓰려고 막 사다 사왔어. 할머니 저거 이제 CF 노리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 이거 너무 대용량인데? 몰라 거기서 비침소리 넣었지. 사다 놓고 쓰다 안 했구만. 사다 놓고 쓰다 안 했대. 다시다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네. 안 쓰긴 했네. 아직 안 쓰긴 했어. 얼른 꼬치랑 넣어 썰렁 얼렁. 얼른 꼬치랑 넣어 썰렁 얼렁. 아니 너무 재밌다. 딸기 식초에다가 오이를 구운 정말 다 만든 거야? 그리고 떠나네? 아 진짜 맛있었어. 아 미치겠다 저거. 맛있겠다. 정말 맛있다. 아 딸기 식초가 들어가서 더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 앉아 계셔. 오늘은 내가 해드릴게. 앉아 계셔. 오늘은 내가 해드릴게. 너무 좋습니다. 미러. 너무 좋습니다. 35만 원짜리. 우와. 도마가 작아, 도마가 작아. 도마가 턱없이 작아. 아, 한 조각이 이만. 어, 근데 진짜 크다. 민어에 청주경 뿌릴게요. 매운탕 하실려나? 아, 부덩이 넣었는데 꽉 찼다, 지금. 다시를 넣어주고. 우와. 우와. 얘는 얘는 보양식이라고. 이런 보양식이죠. 얘는 빙금이 먹던. 맛있어 미름탕. 아이고 맛있어져라. 불에 썰어 넣어야지. 민어는 부리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인데. 오. 근데 저거 보통 버리지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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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어야죠. 민어는 불의 회를 되게 알아줘. 조금만 참기름하고 좋은 맛이죠. 맛있겠다, 선배님. 민어 한 마리 잡아줘요. 이거 저 보양식이네. 불에 넣으면 민어 한 마리 다 먹는 겁니다. 어, 근데 너무 맛있겠다. 근데 탕후루도 맛있겠는데요? 아우, 저 뽀얀 국물 봐야겠다. 여름에 보양식 뚜부 넣고. 고운 것 좀 봐. 고운 색깔 봐. 사골, 사골. 아우, 맛있겠다. 그냥 시원하겠다. 어. 지혜야, 감 좀 봐. 감 턱이. 와, 대박이다. 아, 저게 진짜 맛있겠다. 간 맞아, 안 맞아. 간에 짠 감.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간이 맞냐고 안 맞냐. 딱 맞아. 와. 굽는 것 봐라. 와. 찹쌀 때도. 아우, 세상에, 아우. 저거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담양 할머니 댁이요. 크림 맛이 나, 크림 맛. 이야. 아우. 아, 저는 저렇게 맑은 탕이 좋더라고. 진짜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민어 진짜 맛있다, 엄마. 비싸서 못 먹지. 저 민어 저는 또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알아? 진짜? 응. 와, 아, 저 전화하려고 그러시구나. 전화요. 아, 이거를 전을 붙여봅시다. 뭐야? 어머니. 맛소금이에요, 어머니. 아니, 저렇게 맛있었어? 어머니도 웃으시면 안 돼. 아니, 또 저렇게 맛있었어? 이거 밀가루인 줄 알고 쓴 게 아니야?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두 분 다. 아니, 밀가루를 착각하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엄마 전부찌 때 맛소금 써? 엄마 전부찌 때 맛소금 써? 그러면 맛의 불변의 법칙이야. 맛소금 전부찌 뭐. 맛있어.
맛있대.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할머니한테 다시다 쓴다고 엄청 놀리더니만. 엄마 맛소금 쓰고 있었어?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도 둘이가. 나도 가끔 써. 맛있으면 장땡이지. 맞아 맛있어 나 진짜. 너도 맛없으면 살짝 쳐. 아, 저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쓸 땐 써야 돼요. 아니, 저건 소금은 기본적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전하기 전에. 야, 내가 또 전, 저기 전문인데. 와. 와.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생선전 저거. 옛날에 임금님들이 먹은 고기야. 엄마, 전은 원래 부칠 때 먹어야 맛있는 거야. 너 하나 먹어라. 아, 민어를 저렇게 전으로도 먹고. 이거 살살 녹네. 비싼 민어전이잖아. 와, 장난 아니다. 나 입에 넣는 순간 사라져요. 그렇지. 사라져요. 그냥. 그럼. 민어가 진짜 맛있는 생선이구나.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맛있지? 와. 따뜻한 때 더 먹어라. 와, 민어전 대박. 예, 네, 전 하나 드셔요. 절반씩 와. 50개가 못 되셔요. 고추석이 명절 같아. 아, 명절. 어머나. 아, 민어 먹어주셔. 어머님이 어머, 이게, 저 귀한 민어를. 이게 요리하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자, 병어만 조림 밥 먹읍시다. 병어. 병어 조림. 병어 조림. 아, 병어 진짜 맛있어. 아, 저 감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하시네, 그냥. 어머나. 병어. 병어는 뭘 만들어도 맛있어요. 사이사이 양념 뱀 거 봐. 와. 감자랑 막 다 같이. 아, 이 국물에다 또 밥 피워. 아, 아, 냄새만이라도 맡아보고 싶어.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우와, 맛있게 됐네. 지혜야, 돈부밥 했어. 정말? 아, 돈부, 돈부. 돈부가 뭐예요? 아세요, 언니? 알죠? 어떤 거? 지혜야, 돈부밥 했어. 콩의 일부인데 검은 콩 말고 돈부라고 따로 있어요. 어. 돈부가 다이어트도 좋고 단백질도 많대. 약간 팥이랑 비슷한데 팥이랑 약간 달라. 어, 틀려. 와. 아유. 와. 와. 아름다워. 와, 대박이다. 아, 이거 미러탕. 아, 이거 너무 맛있지. 와,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아, 진짜 맛있겠다. 어머, 그때 따온 저기 가지. 가지. 아유, 맛있겠다. 와. 야, 진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식인 것 같아. 이거는 건강. 이거는 정말 맛있었어요. 밥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우와. 야, 쟤 진짜 살찔 자격 있네. 저 어렸을 때랑 되게 닮았어요. 원래 막 꼬마들 막 빼먹고 왔는데 그냥 잘 먹네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나 호박잎. 호박잎 싸줄까, 한결이? 물고기도 넣어줄까요? 물고기 넣어서 호박잎 싸줄까? 오, 먹을 줄 아네. 와. 호박잎, 아. 호박잎을 먹어요? 내가 호박잎에 저걸 싸먹어?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는다. 맛있어? 호박잎 맛있어요? 입 더 크게. 아, 진짜 잘 먹어. 와.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잘 먹네. 맛있어요. 아니, 이런 밥 먹은 애들은 이런 밥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고구마 순. 이거 아침에 할머니랑 나랑 내가 만든 건데 먹어볼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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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우와. 에? 어때요? 맛있어. 아, 맵지. 매워. 맵지. 애들한테 맵겠다. 애들한테 매워, 매워. 그냥 매운데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이만큼 맛있어. 맞아. 이만큼 맛있어. 아, 저게 6세, 6살인데 6살 입맛까지 다 잡은 저게. 밥 싸. 밥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많이, 많이 먹으세요. 야. 아, 국물 진짜 시원하다. 아, 먹고 싶다. 어우, 정말 고향 탕이지, 고향 탕. 아, 이 프로는 밥을 먹고 와야겠구나.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지금. 아, 병어 조림 드셨지? 응. 와, 병어 이렇게 딱 살찌면 되니까. 자르기가 쉽네. 자, 내놓으세요. 야, 이거. 맛있어.
이거 초보 맛있을 것 같아. 미치겠다. 아, 저도 병어 조림. 병어 살. 진짜 이거는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오늘 주제가 세대 연결인데 이렇게 4대가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확실하게 검증이 되겠네요. 확실하게. 4대가 모이긴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할머니가 계셔 주시니까 또 맞아요. 이게. 그래도 우리 딸이 찾아와서 할머니한테 밥도 해주고 좋네. 사실 집에 오는 건 이거 먹으려고 오는 거지. 이 맛을 먹으려고. 그래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엄마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 할머니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웠지. 할머니한테 잘한 게 고마웠지. 지혜는 무지히 고생을 많이 했어. 혼자서 어렸을 때 나가갖고. 굉장히 고마운 딸이죠. 그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을 엄마도 오신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남들보다 더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은 씨 마음이 그 애잔해요. 짠하지. 지금 엄마하고 나 공항 데려다주러 갔는데 할머니 돈 많이 벌어갖고 거기서 때도 몰라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갖고 가방 하나 재먹고 비행기 탄 데 본 게 눈물 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갖고 할머니 그럼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때 눈물 났어.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지혜 씨가 이래서 고생 많이 했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자랐네. 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좀 무게감을 어린 나이에부터 좀 지고 지내셨던 것 같은데. 일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막 힘들어지잖아요. 아 몰랐어 우리는. 가방 메고 공항으로 올 때 할머니는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올 때 지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뒤에 엄마하고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지혜 씨가 돈 벌어서 고쳐준 집에서 4대가 다 모여서 할머니가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그게 할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가족들이 되게 힘이 많이 되고 그래서 너무 없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죠. 가족들은 알죠. 지혜가 환하게 웃고 있어도 아 마음에 슬픈 감정이 있는지 진짜 기뻐서 웃는지. 이거는 진 웃음 아니야. 진짜 웃음. 진짜 웃음이지. 네. 아니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고맙다 그러면 눈물 날 것 같더라. 엄마도 올 때. 응? 엄마도 올 때. 응? 아니 밥 먹어. 그런 것 같은데? 못 나 할머니를. 아 왜 못 나를 할머니 엄마. 또 할머니도 근데. 와 너무 좋다. 저 너무 멀리 던졌다 싶었거든요. 아니 옆집 아니고요? 아 이거 어렸을 때 수학여행 이런 데를 놀러 가죠. 맞아요. 와 장난 아니구나.